바람 불다. 지금? 바람 불다. 아, 리버풀에는 벌써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이 뒹굴고 있네, 그치? 추워, 날씨도. 저기가 박물관인데, 오늘 안 갔어. 일요일은 안 해? 보자. 무슨 박물관이 이렇게 많아. 어, 위점돼 있네. 저 라디오 기준 뭐 라디오 시티 96점 뭐 이렇게 돼 있네. 아, 이게 무슨 멍댕이 인 것 같다. 저기 매치 스트리트가 저기거든. 이 비틀즈가 여기서 활동했어요. 경실 비틀즈 나왔다. 아, 그래. 여기도 비틀즈 동상도 있고 있네. 샵도 있고. 여기 비틀즈 거리입니다. 비틀즈가 경은 처음 공연했다는 바도 저쪽에 있고 뮤지엄도 여기 있습니다. 뮤지엄 두 개인데, 한 개는 잔디리즈예요. 해변에 있어. 그쪽에 있는 게 진짜 뮤지엄이고, 여기 봐, 여기도 비틀즈 뮤지엄. 리버풀 비틀즈. 뭐야, 이거는? 이게 리버풀 뮤지엄이네? 비틀즈. 비틀즈 뮤지엄이 여기 있습니다. 아, 이게 비틀즈 바야. 어, 좀 헐, 다 있네. 정식 그건 아닌데. 해놨네. 하나, 둘, 셋, 넷, 다 있구나. 링고, 아. 링고 스타. 존 레논. 아, 여기 타, 이제 풋풋 탈 때네, 진짜 처음 초창기 때, 그지? 야. 이
이렇게 많은데 엘튼 존은 내가 찾았는데 The Place Black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소리인데 비틀즈 선물 가게입니다. 온 게 다 비틀즈입니다. 다 티, 모자, 뭐 컵 그런 것들이네. 야, 이게 비틀즈 동상 앞에 사람들이 겁나게 많네요. 사진 찍으려고. 역시 비틀즈의 동네 왔습니다. 리버풀. 오케이, okay, it's okay. 온데 비틀즈 얼굴이네, 사진들이. 그지? 여기도 한국 비틀즈 사진이 있네. 에디인 7세네. 야, 오늘 파도 세다. 와, 바람도 불긴 하는데 이렇게 세냐? 마린 엔진 룸 그런 그 트레직 스키 선들 위한 그래 선객을 위한 게 아니라 선원들 엔진 룸에 있던 선원들 그들의 희생정신을 그 기념비네 그래서 이건 리버풀 뮤지엄인데? 나는 비틀즈 뮤지엄인 줄 알았어. 비틀즈 뮤지엄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거긴 더. 박물관 독특하게 졌다. 멋있네. 그지?
한 건물이야? 두 건물이야? 이어진 거야? 리버풀 뮤지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리 엔트리입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기 입장료들이 너무 비싸서 뭐. 도네이터랍니다. 웰컴 투 더 뮤지엄 오브 리버풀. 기부금을 5파운드. 근데 기부금도 마음대로 내야 돼. 5파운드 정해져 있냐? 근데 헷갈리거든. 아, 얼마 내야 될지 몰라서. 네. 어딘지 딱 정해주면. 이렇게 돼가지고 원이네. 어, 완전 원을 그리면서 올라가네 곡선이. 이렇게 졌다고? 안에다가 이렇게 얼굴하고. 완전 저거 뭐 BC4000, 뭐 1500 시대 이런 것들은 거의 우리 한국의 그 박물관 가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뮤지엄 안에서 바깥에 바라보는 풍경도 좋은데.
녹시다스럽네 정말.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저쪽까지 싹 이 다리. 그러니까 엄청난데. 이거 숫자 셀 수 없다. 그러게. 앉으니까 뭐 줄까 싶어서 쳐다본다. 야, 갈매기들이. 야, 우리 먹을 것도 없거든. 오늘은 오늘은 먹을 게 없거든. 올리지 마, 오지 마. 그럼 겨울에 하면 막 점프해 갔다. 와, 점프해 가지고 땅에 뜬뜬뜬. 입 벌리고 달라는 것 봐. 아, 대단하다 애들 참. 나 좀 먹자. 독일군 나치, 뭐, 나치 국기네. 비틀즈 스토리. 여기네.
여기가 비틀즈 박물관이군요. 캐번 펍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5시부터 공연이 있더라고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음악가들이 왔다 간 곳입니다, 여기가.